안녕하세요. 오늘은 처남의 처갓집을 왔는데, 근처에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여기도 보이고, 엄청 많이 달렸네. 어제 아빠가 나왔던데 우수어. 야, 요즘 우수어철인가 봐요. 나무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 봐요. 엄청나게 매달려 있어. 엄마, 이렇게 많이 달렸어, 여보? 와, 들어올 때 대충 봤는데. 이거 보세요. 응? 1kg, 1500. 1kg, 15,000동. 750원. 800원. 이야. 이야, 좋다. 까서 먹어봐. 어떻게 생겼나? 이게 우스어 모유라는 과일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엄마 젖을 담은 과일이라고 해요. 엄마 젖. 그래서 자기 먹어. 자기 먹어. 맛있어? 오. 아니 그것만 먹는 거야? 우리 집에도 이 나무 있었잖아. 잘라서 그렇지. 그지? 여기도 연못에 지금 양식 중이에요. 우리 고기 양식 중인데, 여보, 여, 무슨 고기 키우는 거야? 고기 큰데? 꽤 많네. 와, 엄청 많이 달렸네. 아이고, 이거 안 남았어. 엄마, 이거 봐. 주렁주렁 합니다. 주렁주렁. 와, 이렇게 많이 달려? 엄마, 엄청 실하죠, 과일이. 아주 실해요. 지금 멀어서 그렇지 꽤 큽니다. 저거 사과만 해요. 사과 크다. 요만한지. 야, 여기 까재 많다. 야, 까재 어. 여기 고기, 물고기 엄청 야. 많은데요. 뭐? 뭐고? 씨가 있어. 크다. 야? 맛이 달콤하고 아주 달진 않아요. 아주 달진 않고 좀 건강해지는 맛이, 맛이에요. 맛이 많아. 까봐. 진짜? 암나오이. 암나오이? 가지가 찢어지려고 그래. 얼마나 달렸는지. 와, 이거 봐. 오마나오이. 봐. 마나오이. 진짜? 웃어. 야, 발로 툭툭 차. 뭐야? 뭐야? 자몽도 있네. 자몽. 있어? 여기도 자몽 있고. 자몽은 다 이렇게 새들이 못 파먹게. 두리안? 이게 두리안 나무야? 두리안 어딨어? 여보, 두리안 어딨어? 이게 두리안 나무라고? 어, 야, 이게 두리안 나무래. 이게 두리안 나무야? 소링 돼, 여기도? 농사 돼? 저 두리안 나무를 처음 보는데, 이거 두리안 나무 맞나요? 소링? 여기선 소링이라고 하는 것 같아. 두리안은 안 달려있어요. 두리안 나무라고 합니다. 와, 우수어가, 전부 우수어인데, 많아. 엄청 많아. 아, 셀 수 없이 많아. 15야, 그게? 이거 아닌데? 15. 15. 베트남 15. 15. 이거는 저거예요. 과일 천국이네. 아빠가 이런 걸 보고.
마 ớt kìa. Được. Cô chú. Mà mà nà. Ăn đi, mà không ăn được khinh là. Mà có. Mà có à? Mà không có, ăn đi. Cô chú nó ăn đi. Xin chào các bạn. Bắt đầu chúc mừng bạn rồi. Cô chú mua. Dạ, nó cái ăn một con bé bự luôn cả. Thôi đi. Ồ, không mua được đâu, chứ. Dạ. Ăn. Mày sao? 진짜야? 진짜예요. 진짜예요. 맛있어요. 아주 영롱해요, 과일이. 여기 봐봐요. 영롱하다니까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죠? 과일이 부드럽고, 육즙이 많고, 엄청나게 달렸죠? 와, 겁도 안 나게 달렸네. 뭘 이렇게 풍년이야? 다 따서 팔면 떼돈 벌겠는데? 할아버지? 아, 이게 그거구나. 예. 너, 너 따지마, 따지마. 먹고? 땄어. 먹고? 김치 만들어 맛있어. 김치 만들어 맛있어? 나,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달려있는 건데. 이거 먹거래요. 이렇게 된 거. 이름이 뭐야? 라오공. 라오공? 라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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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공. 쉬운 이름이 없어. 많아. 물고기도 많네. 와, 떠있는 물고기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보여드릴게요. 까제? 물고기 엄청 많죠? 다 떠서 이렇게 공기 마시고 있어요. 까로, 갈랍. 까로, 갈랍? 아, 이거 불안해. 이거 또 떨어질까봐. 엄청 큰 한 마리 죽었네, 고기. 갈랍이네. 까로도 있고. 위에 건 새그물이죠, 새그물. 새들 오지 마라 이거지. 저 한 마리 걸려 죽었네 새. 봐봐요. 새 한 마리 걸려 죽었죠. 새그물에. 저쪽에도 걸려 죽었고. 그물 쳐놓은 이유가 있네. 까로. 고기도 크게 많이 키웠고 과일도 크게 다 키웠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네. 서남의 처갓집은. 지난번에 이쪽에 가서 도망쳤죠. 뭔데? 앙이야? 고구마. 고구마 아니야. 고구마 아니잖아. 베트남 고구마. 베트남 고구마. 하얀색 그거구나. 베트남 고구마는 순백색이에요. 원래 고구마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고구마는 외래종 고구마. 어이, 할아버지하고 손녀 왔어. 띵하고. 빡빡하고. 뭘 뜯어? 도치마 왜 뜯어? 먹어요. 자기 먹어? 여기는 벌써 일기작 들어가서 그만 컸죠. 주기가 빨라요, 저기보다. 뭐? 먹어. 먹어? 배불러. 전남의 처갓집이에요. 전남 떡집이죠, 그러니까. 와, 이거 다 만드는구나. 지금 집이 불이 한번 나가지고 공사 중이에요. 어이구, 대공사네. 진짜. 대공사야. 타일 깔려고 하는 바. 타일 슬라브를 해놨는데, 이쪽에 타일 붙였고, 날씨, 우리 집 질 때 모래 전화로도 나으신데?
탈 기술도 있나봐. 사돈집 뒤쪽에는 지금 파종 후 한 15일 보름에서 한 16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일 16일 벽 크기 보니까. 그리고 전부 벽 이식 작업하고 있어요. 듬성한 곳을 메워주는, 빽빽한 곳에서 떠다가 메워주는 작업이죠. 이쪽은 많이 듬성한데. 아, 넓은, 드넓은 대평야입니다. 평야. 여기도 저희 논, 저희만큼 쭉 길쭉하네요. 이런 평야들이 수없이 많죠. 이쪽 남부 쪽에는. 남부쪽 평야 특징이에요. 샤이야. 바나나도 많이 달려있네. 샤이. 샤이 없어. 샤이 없어. 아빠, 어여, 안다, 엄마. 아빠는 안 돼. 이렇게 둥성하면 안 된다, 이거야. 엄마, 오케이. 오케이. 엄마, 오케이. 없어, 없어, 많아. 많아. 아. 남짬. 남짬 키? 500m 짜리래, 500m. 여기서 그까지 500m. 파이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위쪽에서. 아래쪽에는 점점 커지고 있죠. 파파야 나무. 한참 공사 중이에요. 보조 주방을 벽돌을 쌓고 지붕은 함석으로 하는데 안쪽에 그 방진 은박지를 붙였네요. 방진용 은박지를 붙여가지고 소리를 좀 축소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엿보여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은박지가 붙어있죠. 그리고 이건 뒷문이고 타일, 바닥 타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벽은 벽돌 한 장짜리 두께 보니까 벽돌 한 장이 들어가 있는 벽입니다. 한 장짜리 벽이고 이 지붕 처리를 저렇게 해서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은 그냥 뭐 와다다다당 전쟁 나죠. 비 오면 보조 주방이 돈을 안 드리면 그렇게 되고 돈을 드리면 좀 묵직한 소리가 나겠죠. 그런 걸 붙여놨으니까. 그리고 미장이 다 돼 있는 모습이고 여기까지 타일을 붙일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는 뭐 색칠로 마감할 것 같은데 일단 보이는 전면부는 전부 타일을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 큰 파파야 나무를 왜 여기다가 집어넣어놨지? 파파야 다 따고 저렇게 해놨네. 여기가 타일 붙을 자리죠. 굉장히 무장하는 모습이고 오랜만에 보네. 작업대랑 아우 지난 1월부터 한 8월까지 지겹게 봤죠. 그리고 이쪽에도 뭘 할 것 같아요. 이쪽에도 콘크리트 해가지고 슬라브 해서 술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왔어요. 숙했는데 이렇게 부침성이 좋네.